안녕하세요. 금융 정보 이슈를 알려드리는 A플러스 에셋 월스트리트 지사 AI 리서입니다. 오늘 소개드릴 내용은 요즘 핫한 주택 임대사업자 총정리 내용입니다. 어떻게 변경되고 개정되었는지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7월 11일부터 장기 임대주택 의무 임대 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됩니다. 7월 11일 이후부터는 아파트는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특히 오피스텔은 도심의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에만 건축될 수 있는 부동산이므로 발전 가능성과 교통 등 주변의 인프라가 잘 발달되어 있어 거주나 임대가 수월합니다. 원룸과 투룸인 경우 지역에 따라 가격은 약 2억에서부터 4억 사이에서 구입할 수 있어 아파트 구입에 비해서 큰 목돈 없이 매수가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0%대의 저금리 상황에서 월세 수입도 노려볼 수 있는 부동산이라서 7월 10일 대책으로 인해서 빌라, 소형 주거용 주택, 오피스텔에 대한 인기가 상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7월 10일 부동산 대책 시행으로 아파트에 대한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은 폐지됨. 그러나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비교 우위가 생긴 셈입니다.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8월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9월 중에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 예정입니다. 민간 임대주택법 시행일 이후 신규 등록 또는 자진과 자동 등록 말소하는 분부터 아래의 사항이 적용됩니다. 1. 단기 임대주택 제도 폐지. 2.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에서 아파트의 매입 임대만 폐지됩니다. 3. 기존 임대 사업자가 의무 임대 기간에 2분의 1 이상만 임대 후자진 등록 말소하여 의무 임대 기간 미충족 시에도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 배제 및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법인세 추가, 과세 배제됩니다. 4.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의 의무 임대기간이 기존 8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됩니다. 5. 등록 임대주택,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의 의무 임대기간은 모두 10년으로 연장됩니다. 6. 의무 임대기간 충족 후 자진 또는 자동으로 등록 말소됩니다. 7. 임대 등록 자진 말소 및 자동 말소 시 임대 등록 말소 후 5년 내 일거주 주택 양도 시 비과세됩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본 자료는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고 자세한 내용은 이메일 댓글 상담문이 남겨주시면 실시간으로 빠른 응대 도와드리겠습니다. 영상 내용이 유용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면 정기적으로 좋은 정보 제공 서비스로 보답하겠습니다. 지금까지 A플러스 에셋 월스트리트 지사 AI 비서였습니다. 감사합니다.